아지즈 씨는 몸을 돌려 그녀를 보고 말했다. 아, 여보, 거기 있었군. 손님을 모셔왔어. 주유소에서 차가 고장이 났다지 뭐요. 운이 없으셨던 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시라고 했어. 코넬리어스 씨, 집사람입니다. 정말 반가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입술로 가져갔다. 과한 친절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악마적인 향기가 풍겼다. 거의 동물적인 냄새였다. 향유고래, 수컷 사양노루, 비버의 은밀한 성적 분비물을 모두 섞어놓은 냄새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고 외설적이었다. 이 냄새가 다른 냄새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레몬, 카유프트, 제롤리 같은 깨끗한 식물기름의 향기는 희미한 흔적만 느껴질 뿐이었다. 대단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또 한 가지를 느꼈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자기 손을 저민 날생선 요리처럼 내 손바닥에 늘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은 내 손 아래로 내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내 손 위에 올렸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관례적으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출 때 부드럽지만 암시적으로 내 손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맹세컨대 그녀는 실제로 압박을 가했다. 다이애나는 어딨지? 아지즈 씨가 물었다. 수영장에 있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여자는 나를 돌아보더니 말을 이었다. 수영하시겠어요, 코넬리어스 씨? 그 끔찍한 주유소에서 오도 가도 못하셨다니 몸이 더위에 다 익었을 텐데. 그녀의 큰 눈은 벨벳 같았다. 아주 짙어서 검은색에 가까웠다. 나를 향해 웃음을 지을 때 그녀의 코는 위로 움직였고 콧구멍이 팽창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스왈드 코넬리어스 왕자는 질투심 많은 왕이 성에 포로로 잡아두고 있는 아름다운 공주에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신 왕비를 정복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아지즈 씨가 대답했다. 나는 수영 좀 해야겠어. 그럼 모두 하도록 하죠. 부인이 대꾸하고는 말을 이었다. 수영복은 빌려드릴게요. 나는 우선 내가 묵을 방으로 가서 수영한 뒤에 입을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와도 좋겠냐고 물었다. 여주인은 대답했다. 그럼요. 물론이죠. 그녀는 한 하인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말했다. 하인은 나를 데리고 층계 두 개를 올라가 3층으로 갔다. 우리는 크고 하얀 침실로 들어섰다. 안에는 아주 커다란 더블베드가 놓여있었다. 한쪽 벽은 모든 비품이 구비된 욕실로 통했다. 그곳에는 연푸른 욕조와 거기에 어울리는 비데가 있었다. 어디를 보나 아주 깨끗했을 뿐 아니라 꾸민 방식까지도 내 마음에 들었다. 하인이 가방을 푸는 동안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불타오르는 거대한 사막이 사방의 지평선으로부터 이곳까지 쭉 밀려오다가 바로 내 발 아래 정원을 둘러싼 하얀 담에서 멈추고 있었다. 담 안에는 수영장이 보였다. 수영장가에는 한 처녀가 하얀 수영복을 입고 커다란 분홍색 파라솔 그늘 아래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다리는 늘씬했고 머리카락은 검었다. 그녀가 공주였다. 황홀한 상황 설정이야. 나는 생각했다. 하얀 성, 안락, 청결, 냉방 장치, 눈부시게 아름다운 두 미녀.
감시경 같은 남편, 게다가 여유있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하룻밤의 시간. 상황은 아주 완벽하여 더 낮게 고칠 수도 없을 정도였다. 예상되는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나는 큰 매력을 느꼈다. 단순한 유혹은 이제 재미가 없었다. 그런 일에는 아무런 예술적 향취가 없었다. 장담하건대 설사 나에게 마법의 지팡이가 있어 그것을 휘두르면 질투심 많은 감시견 압둘 아지즈 씨를 하룻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해도 나는 그것을 휘두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저 주어지는 승리는 바라지 않았다. 방을 나가자 하인이 따라왔다. 우리는 층계를 하나 내려갔다. 나는 2층 층계참에서 발을 멈추고 하인에게 별것 아니라는 듯이 물었다. 가족이 모두 2층에서 자나? 네, 저쪽에 있는 것이 주인님 방입니다. 그는 한쪽 문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하고는 덧붙였다. 그 옆이 아지즈 부인 방, 맞은편이 다이애나 양 방입니다. 방 세 개라. 모두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다. 거의 난공불락이었다. 나는 머릿속에 그 정보를 챙겨놓고 수영장으로 내려갔다. 주인 부부는 이미 나와 있었다. 이 아이가 내 딸 다이애나입니다. 주인이 말했다. 하얀 수영복을 입은 아가씨가 일어섰고 나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안녕하세요, 코넬리어스 씨. 그녀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동물성 향수를 썼다. 용연향, 사향, 해리향, 정말 대단한 냄새였다. 음란하고 뻔뻔하고 불가사의한 향기. 나는 개처럼 그 냄새를 맡았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딸이 어머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어머니의 눈을 닮아 크고 벨벳 같았다. 머리카락도 똑같이 검었고 얼굴 윤곽도 똑같았다. 그러나 다리는 의심할 바 없이 더 길었으며 몸도 나이 든 여자의 몸보다는 약간 더 나아 보이는 뭔가가 있었다. 더 나긋나긋하고 뱀 같은 느낌도 더 강했다. 물론 유연성이야 훨씬 뛰어날 터였다. 그러나 나이 든 여자, 아마 37은 되었겠지만 겉으로는 25밖에 안 되어 보이는 여자의 눈에는 그녀의 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불꽃이 담겨 있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조금 전 오스왈드 왕자는 왕비만 정복하고 공주에게는 신경을 끄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제 공주를 직접 보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둘 다 그 나름의 방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약속하고 있었다. 하나는 순수하고 간절해 보였으며 또 하나는 능숙하고 탐욕스러워 보였다. 사실 그는 둘 다 가지고 싶었다. 공주는 전체로, 왕비는 본 요리로. 다리실에 있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으시죠, 코넬리어스 씨. 아지즈 씨가 말했다. 내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세 사람은 이미 물에 들어가 물을 튕기고 있었다. 나도 물로 뛰어들어 함께 어울렸다. 물은 몹시 차가워서 입이 벌어질 정도였다. 놀랄 줄 알았습니다. 주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차게 식힌 물이지요. 늘 18도로 유지합니다. 이 기후에서는 그게 상쾌하거든요. 얼마 후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우리는 젖은 수영복을 입은 채 둘러앉았다. 하인이 얼음처럼 차가운 얇은 마티니를 가져왔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두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보통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이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가진 작지만 즐거운 재능, 말로 여자를 홀리는 능력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물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입에서는 말, 그 자체로는 무해하고 피상적인 말들이 나온다. 그러나 진짜 메시지, 음탕하고 흥미진진한 약속은 몸의 사지와 기관으로부터 나와 눈을 통해 전달된다. 솔직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나 자신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여는 어쨌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치 최음재 칸타리스처럼 효과를 발휘한다. 교황 부인의 맞은편에 앉아서 15분만 열심히 노력할 기회를 준다면 그녀도 입을 벌리고 욕망으로 눈을 빛내며 탁자 넘어 나에게로 몸을 기울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치 않은 작은 재능이다. 그럼에도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늘 이 재능을 낭비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우리 넷, 나와 두 아름다운 여자, 작은 남자는 수영장가에 반원을 그리고 있는 일광욕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6시의 따뜻한 햇볕이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을 즐겼다. 나는 원기가 충만하여 그들을 한참 웃겼다. 늙고 탐욕스러운 글래스고 공작 부인이 초콜릿 상자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정갈에게 물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은 웃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파리 외곽에 있는 집 정원의 거미 온실 내부를 자세히 묘사하자 두 여자는 역겨움과 즐거움 때문에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 이르자 압돌 아지지의 선량하게 반짝거리는 눈이 나에게 머물곤 했다. 그 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그래. 차에서 들은 것과는 달리 당신이 여자에게 전혀 무관심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 기뻐. 아니면 이 쾌적한 환경 때문에 마침내 큰 슬픔을 잊게 된 건가? 아지즈 씨는 그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나에게 웃음을 지었다. 친근한 웃음이었다. 나도 친근한 웃음으로 답을 했다.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가. 그는 내가 여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정말 반가워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다 좋았다. 몇 시간의 일은 얼른 지나가도록 하겠다. 나에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은 자정이 지난 뒤부터였기 때문이다. 그 전에 몇 시간은 짧게 끝낼 수 있을 것이다. 7시에 우리는 모두 수영장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8시에 우리는 커다란 거실에 모여 칵테일을 마셨다. 두 여자는 모두 멋지게 변신했으며 몸에서는 보석이 반짝거렸다. 둘 다 가슴이 깊게 패고 소매가 없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옷들은 파리의 커다란 패션 전문점에서 온 것이 틀림없었다. 여주인은 검은색, 딸은 연한 파란색 드레스였다. 그들 주위 어디에나 그 취할 듯한 향수 냄새가 흘러넘쳤다. 대단한 모녀였다. 나이 든 여자는 어깨 앞쪽에 살이 약간 붙어 있었다. 가장 정열적이고 노련한 여자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말을 타는 여자가 계속 말 위에 앉아 있다 보면 밧장다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열이 강한 여자는 계속 남자를 안기 때문에 어깨가 묘하게 둥글둥글해지는 법이다. 일종의 직업적 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기형 가운데는 가장 고귀한 것이다. 딸은 아직 이런 독특한 명예 훈장을 얻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몸의 형태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녀가 방을 돌아다닐 때 꽃기는 비단 드레스 밑으로 드러나는 허벅지에 미끄러지는 듯한 화려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드러난 등의 척추에는 아주 짧고 부드러운 황금색 털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 뒤에 서 있을 때는 손등으로 그 아름다운 척추를 아래 위로 쓰다듬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기가 어려웠다. 8시 30분에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저녁은 정말 대단했다. 그러나 여기서 음식이나 포도주를 묘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겠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내가 가진 기술을 총동원하여 섬세하고 교활하게 여자들의 감성을 건드렸다. 후식이 나왔을 때 그들은 내 눈앞에서 햇볕을 쬐는 버터처럼 녹고 있었다.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커피와 브랜디를 마시기 위해 거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주인의 제안에 따라 브릿지 세 판을 두었다. 저녁 시간이 끝날 무렵 나는 내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확신했다. 나의 오랜 마법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두 여자 모두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내 요구에 응해줄 것 같았다. 이것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 점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여주인의 얼굴은 흥분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카드 탁자 너머로 나를 볼 때마다 그 크고 검은 벨벳 같은 눈이 점점 더 커지고 콧구멍은 팽창했다. 입이 약간 열리면서 이슬을 비집고 나온 촉촉한 분홍색 혀끝이 드러났다. 놀라울 정도로 도발적인 얼굴이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몇 번씩이나 좋은 패를 내놓는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딸은 어머니처럼 과감하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자주 있는 일이었다. 눈썹을 약간 들어올렸다. 1cm에 몇 분의 1도 안 되는 높이였다. 마치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이어 얼른 작고 교활한 미소를 지어 보임으로써 스스로 답을 제공했다. 모두 잘 시간인 것 같군. 아지즈 씨가 손목 시계를 보고 말하고는 덧붙였다. 11시가 넘었네. 자, 들어갑시다. 그때 묘한 일이 벌어졌다. 두 여자는 즉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정신이 멍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빠른 움직임은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지즈 씨가 화를 내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듣기에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다름없이 쾌활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불을 끄고 있었다. 나 역시 잠자리에 들기를 바란다는 뜻임이 분명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부인과 딸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내 귀에 대고 속삭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제 어디에 가 있으라는 짧은 서너 마디. 그러나 두 여자가 쏜살같이 빠져나간 방의 카드 탁자 옆에 나 혼자만 바보처럼 남겨져 있었다. 주인과 나는 그들을 쫓아 계단을 올라갔다. 2층 층계참에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코넬리어스 씨. 여주인이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코넬리어스 씨. 딸이 말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부족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지즈 씨가 말했다. 그들은 몸을 돌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층계로 올라가 3층의 내 방으로 향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미 하인이 묵직한 능직 커튼을 쳐놓았다. 나는 밤 구경을 하기 위해 커튼을 열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공기는 고요하고 따뜻했다. 달이 찬란하게 사막을 비추고 있었다. 밑에 수영장은 달빛을 받아 잔디밭에 놓인 거대한 거울처럼 보였다. 그 옆에 우리가 조금 전에 앉아 있었던 네 개의 일광욕 의자가 보였다. 나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이 집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 방에서 나가 복도를 배회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살 행위였다. 나는 오래전에 세상에는 절대 불필요한 모험으로 자극을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인종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불가리아인, 그리스인, 시리아인이었다. 이 인종에 속하는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외간 남자가 자기 마누라와 눈앞에서 시시덕거려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외간 남자가 자기 마누라 침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띄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아지즈 씨는 시리아인이었다. 따라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면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두 여자 가운데 하나여야 했다. 오직 그 여자 또는 그 여자들만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이 4분 전에 그들을 방으로 올려보내는 모습을 보고 난 뒤 나는 가까운 미래에는 더 이상의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내 속이 지옥의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옷을 벗고 오랫동안 냉수 샤워를 했다. 그런대로 약간은 도움이 되었다. 달빛을 받으면서 잠을 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커튼을 꼭 여미고 침대로 들어갔다. 다음 한 시간 정도 길버트 화이트가 쓴 셀번의 자연사를 조금 더 읽었다. 이것도 도움이 되었다. 마침내 자정은 지나고 한시는 안 되었을 때 큰 아쉬움 없이 불을 끄고 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막 잠이 들려고 했을 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전에도 여러 번 들어본 소리. 그럼에도 나에게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강한 전율을 일으키면서 아주 많은 것을 환기시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일련의 작고 부드러운 금속성으로 이루어졌다. 금속이 금속과 부드럽게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누군가 바깥에서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릴 때 나는 소리였다. 순식간에 잠이 달아났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눈을 뜨고 문 쪽을 보았다. 커튼이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으면 좋을 것을. 달빛이 조금만 비쳐들어도 지금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아름다운 형체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방은 지하 동굴처럼 깜깜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커튼이 바스락거렸다. 잠시 후 문에서 나무와 나무가 부드럽게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 소리였다. 이어 손잡이를 놓는 것과 동시에 걸쇠가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는 양탄자를 걸어 나에게 다가오는 발소리, 발가락 끝으로 걷는 소리.